카지노 도박에 빠져서 이렇게 비싼 외제차도 날려먹고 여기 버려진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나라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첩첩산 중 산골짜기에 이런 도박장을 지어놨는데 연초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은 공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금으로 지은 도박장입니다. 작년 강원랜드 매출액이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순이익은 3,450억. 와, 대단하죠.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손님이 줄었는데 이제 완전히 코로나에 벗어나면서 정상적인 수준의 매출이 올라온답니다.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해도 2조 7천억이 된답니다. 1억이 2만 7천 개가 있어야 2조 7천억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카지노 입장객만 241만 명이 강원랜드를 찾았답니다. 외국인도 오긴 오는데 2%도 안 된답니다. 강원랜드 전체 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으로 내고 있고 이금의 25%는 강원도 각 지자체에다가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천억이 넘는 폐광기금을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때까지 납부한 관광기금, 폐광기금은 4조가 넘습니다. 폐광기금 2조 원 가까이를 강원도에 쏟아부었는데 막상 강원도 와보니까 별로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 걸린 사람 특징은 밤새도록 여기 앉아서 도박을 해도 피곤함을 전혀 모른답니다. 오히려 눈이 반짝거리고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도박에 계속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잃었으면은 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 본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강원랜드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수수료나 운영비를 많이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환급률은 7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뭐냐면은 100원을 베팅을 해서 게임을 하면은 73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게임을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땡겨 난 푼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0.73 곱하기 0.73 무한반복 하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 100원 중에 73원은 손님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7%가 카지노의 수익입니다. 27% 중에서 절반 정도는 관광기금, 폐광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나는 세금을 더 내고 싶다. 국가에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열심히 카지노를 하시면 됩니다. 카지노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밖에서 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들어가서 게임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신분증 검사도 하고 소지품 검사도 하고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했던 폐광발전기금 그걸 가지고 공단 만들고 기업 유치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도박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원랜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북 읍내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전당포 천국입니다. 금, 은, 시계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여기다 맡기고 돈을 찾아서 도박을 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여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정선군의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태백시인데 거기보다 자살률이 6배나 많답니다. 정선이나 태백이나 실제 인구는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정선 인구를 3만 명으로 보면은 1년에 2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이상이 정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북 읍내 모텔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울가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주차장은 아니고 전당포에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서 또 도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돈을 다 잃고 나서 차도 못 찾아가고 이렇게 담보료 잡혀서 버려진 자동차들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가 몇 명이다라는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서가 없다면 자살 원인을 그냥 불명으로 처리하고 말아버린답니다. 저기 있는 폭스바겐은 자동차 번호판도 없습니다. 아마 자동차 새가 밀려가지고 번호판을 띄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릴 확률은 몇십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복권과 같은 확률인데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저렇게 담보로 잡혀 있는데 차가 서 있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먼지가 보얗게 앉은 게 아마 1, 2년 정도 차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하고 맞바꾼 도박장 이익금. 그 돈으로 이 강원도 폐광 지역이 발전이 됐습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도로 새로 만든 것 외에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민간 기업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이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강원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도박을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조차 스마트 온라인 도박에 빠져가지고 한 반에 몇 명 정도는 도박 중독이랍니다. 강원랜드 입구 쪽 도로에는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저렇게 줄을 세워놨습니다. 저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걸어서 한 500m 정도를 가야 되니까 바로 카지노 옆에다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강원랜드 바로 아래쪽에는 하이원 워터월드가 있습니다. 워터파크죠. 이것도 1700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소유한 비카지노 사업부 여기에도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랜드 호텔 600억, 하이원 콘도 330억, 하이원 스키 213억, 워터월드 116억, 팰리스 호텔 72억, 이렇게 적자가 1380억이나 났습니다. 21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컸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절반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답니다. 강원랜드가 엄청난 수익을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비카지노 부문 적자가 나더라도 다 메꿔주고도 돈이 남아돈답니다. 여기 강원랜드에 와가지고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통계조차 내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